자, 앞다리 파행 시리즈가 이제 세 번째인데요. 뭐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형외과, 신경외과 뭐 통틀어서 일단 파행의 진단에서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좀 까다로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정형외과 하시는 분들, 신경 쪽 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고요. 그래서 2021년 초에 나온 요 리뷰 저널 중에 이제 저희가 요몇개 아티클들을 골라서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깨 관절했고 그다음에 HIF 또는 IOHP라고 하는 거 했었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카파린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카파린저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게 뭐막 드물게 보지는 않은데 가끔 있기는 한데 실제로 뭔가 치료를 또 끌고 가는 경우가 또그 안에서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 종류도 좀 한정적이긴 한데 오늘 볼 내용들은 사실 그 스포츠 하는 개들, 뭐 그레이하운드를 비롯해서 대형견들에서 좀더 많이 보고된 질환들이 많아서 좀 생소한 게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지루할 순 있겠지만 한 번쯤은 정리를 하면 나중에 돌아올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요를 보시면 카파린저리의 이제 개의 경우에는 이 저자가 루카스 비어러라 그래서 호주에 있는 이제 그 전문인데요. 외과 전문인데 이분이 AO 강의도 하시고 뭐 젊으신데 어쨌건 되게 경험이 많거든요. 이분이 경험적으로 느끼기에는 어쨌건 파행이 비교적 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본인은 좀 보고 있지만 실제로 문헌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카파린저리의 종류는 이따가 해부적으로 보겠지만 당연히 뼈랑 리가먼트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는 리가먼트가 좀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해부학적으로. 그래서 리가먼트 관련된 질환들이 있고요. 그리고 프랙처들도 당연히 있고 뭐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이 환자들은 이제 트라우마 환자들이고요. 보통은 높은 곳에서 떨어진 애들이 많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카퍼스에 이제 어떤 충격을 받는 형태의 이제 문제로 생기는 손상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 고양이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비교 삼아 보면 역시 고양이도 굉장히 드문 이벤트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떨어지는 70% 이상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생기는 트라우마틱한 문제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카파린저리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참이 근거 수준이 다참 낮아요. 대부분 다이뭐 케이스 레포트 심지어 그냥 한건 보고한 거 이게 다인 경우도 있고요. 또 조금 모아서 10건, 뭐 20건, 30건 어쨌건 이전에 요새는 좀 제가 많이 얘기를 안 했지만 이제 근거 중심 의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근거의 수준을 이야기를 했을 때뭐 경험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근거라고 보시면 돼요. 옵저베이션 스터디라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환자들 중에 카파린저리를 모아가지고 차트를 다시 돌아봤을 때뭐 이랬다. 그리고 뭐 보호자한테 전화를 걸어보니 뭐 이랬다더라 정도의 수준으로 수집한 정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가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근거는 없고요. 그냥 뭐 대충 이 정도로 할수 있고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서 큰 문제가 없었다 정도의 느낌 정도밖에 공유가 안 되는 수준의 질환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 대안이야 당연히 이제 뭐 컨서버티브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고 프라이머리 리페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망가지는 손상 부분을 고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살비지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조 이제 관절이죠. 관절을 포기를 해서 그냥 관절 고정술을 해버리는 그래서 파셜로 하는 경우 그리고 전체를 걸쳐서 하는 팬카팔 아트로디시스 두 가지 방식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근거 수준이 낮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치료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그거에 대한 예후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나토미랑 바이오메카닉을 볼 텐데 생각보다 카팔 조인트를 이렇게 자세히 알기가 공부할 일이 잘 없거든요. 저도 학부 때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뭐 맨날 카퍼스에 뭐 메타카팔이니 뭐 안테브라키오 카팔 조인트라 그러면 사실은 항상 찾아봤었어요.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입에 안 익거나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한 번쯤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카팔본 같은 경우는 총 7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카팔본의 위쪽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디우스 울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메타카팔,
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카팔 본이 총 7개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록시멀 로에 해당되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울나 카팔 본이 있고 레디오 카팔 본이 있고 그 다음 레터럴 뷰에서 보면 뒤쪽으로 액세서리 카팔 본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에는 이제 넘버드 카팔 본이라 그래서 저기 로마자로 숫자가 매겨진 4321 이렇게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총 어떻게 보면 네 개의 층이죠. 이 네 개의 층에 가운데에 연접하는 총 세 개의 레이어가 이제 관절면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엔터브라키오 카팔 조인트라고 하는 게 레디우스 율라랑 그 다음에 첫 번째 프록시멀 로에 해당하는 카팔 본들 간의 관절면을 이야기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카팔 조인트를 이루는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뭐 이걸 줄여서 ABC 조인트라고도 책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 이제 그 두 개의 이제 로에 해당하는 카팔 본들 사이에 있는 미들 카팔 조인트가 있겠고 그 다음에 메타카팔이랑 연접하는 카포 메타카팔 조인트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사실 뼈 이름만 하면 어렵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제 관절도 다 특성이 있거든요. 특성이라 하면은 움직이는 방향 그 다음에 각도들이 있는데 일단 요거는 힌지 조인트라 그래서 플렉션이랑 익스텐션이 주로 되고요. 우리 손목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레터럴 쪽으로는 아무래도 좀 제한된 움직임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서 있을 상태에서의 정상 각도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값인데 일단 방사선학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서 있는 개에서의 칼퍼스의 익스텐션 시의 정상 각도는 한 13도, 한 14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카팔 조인트 앵글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처럼 보고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관절 고정할 때 이제 이 각도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우리가 골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거먼트의 손상이 일어나면 가장 큰 문제는 이 조인트 자체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팔 스테빌리티가 되게 중요한데 항상 이런 저희가 관절 얘기하고 뭐 어깨 할 때도 얘기했지만 스테빌리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는 이 안정성이 어떤 구조물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각각의 역할들 중에 어떤 게 큰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저희가 나중에 치료 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모든 카팔 스테빌리티는 연부 조직에 관련해서 이제 제한이 되게 되고요. 여기 적혀 있는 숄트 익스트라 아티큘라 인트라 아티큘라 리거먼트 그리고 아티큘라 디스크 팔마 파이브로 카틀리지 그리고 조인트 캡슐 이것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전반적인 안정성을 확보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 덕분에 이제 익스텐션을 뭐 180도 이상 정도 하더라도 이게 망가지지 않고 다시 이제 안정성을 가지는 그런 구조물이고 다만 이제 요게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손상되기 전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고 밑에는 뭐 자세히 볼 건 없고요. 굉장히 인대가 많다 정도로 일단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카팔 조인트 같은 경우 아까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결국 이 카팔 조인트 전체적인 불안정성을 유발을 하는 거는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세 가지 조인트들 중에 어떤 것들이 더 문제가 될까라는 걸 고민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아까 말한 ABC 조인트, RU, 그러니까 레디어스 울라랑 연접하는 그 조인트 부분이 사실은 전체 카팔 조인트 움직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따라서 58에서 70%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 나머지 움직임의 정도가 뭐 많게는 약 42%, 적게는 30% 정도의 나머지 부분이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조인트에 의해서 움직임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BC 조인트가 결국 중요하다라는 거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 ABC 조인트에서 또 중요한 이제 안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무엇이 있느냐 요거에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숄트 미디얼 그 다음에 숄트 레터럴 콜레터럴 리거먼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손목의 양쪽에 이제 위치하는 콜레터럴 리거먼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미디얼이나 레터럴 쪽으로 조인트가 이제 열리는 것을 최대한 방지를 하는 리거먼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팔마카팔 리거먼트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통칭을 하는 건데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발바닥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카팔 리거먼트들이 이제 하이퍼 익스텐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뭐 팔마 인터오시어스 리가먼트들 앞에서 봤던 이렇게 얽혀져 있는 첫 번째 그림에 굉장히 다양하게 짧게 막 카팔본들을 연결하고 있는 이 별표 표시로 된 리가먼트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팔마
카팔 리가먼트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여기에 메이저 딥 리가먼트라고 하는 구조물들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팔마 레디오 카팔 리가먼트, 그 다음에 팔마 울나 카팔 리가먼트, 이름에서 보면 알겠지만 카팔본에 이제 연결이 되는 레디우스랑 울나부터 각각 연결이 되는 그 리가먼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에 이제 모식도를 보시면 여기 왼쪽에 제 마우스 커서가 아마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잠시만요. 제 얼굴 미리 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네모로 이동한 요거에 해당하는 요 리가먼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각각 어떻게 주행하는지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발바닥 쪽에, 카팔본의 발바닥 쪽에 위치를 하는 이 리가먼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장선상으로 이제 ABC 조인트의 하이퍼 익스텐션을 막기 위한 구조물이 무엇이 있는가, 이제 우리가 정형외과 논문들을 보면 이제 바이오메카닉 스터디라고 있어요. 요거는 보면 뭐 보통 카데바로도 하고 모형으로도 하고 뭐 보통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정말 단단한가, 뭐 얼마나 힘을 버틸 수 있는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약간 역학적인 실험을 하는 건데, 요거를 해봤을 때 여러 가지 리가먼트 중에서 팔마 레디오 카팔이랑 울노 카팔 리가먼트들, 그리고 이외에 뭐 플렉서 레티나큘룸, 그 다음에 팔마 카팔 파이브로 카틀리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큰 역할을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양쪽의 미디얼 레터럴 콜레터럴 리가먼트들도 어쨌건 이 하이퍼 익스텐션 어느 정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바이오메카니컬 스터디 같은 경우는 요거는 사체를 이용한 인비트로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정말 임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이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연결된 부분은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특성을 그냥 일단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리가먼트를 이용한 그런 스테빌리티랑 관련된 구조물들은 이제 이 조인트가 세 개, 이제 제가 세 개 로우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한 번에 지나는 어쨌건 콜레터럴 리가먼트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조인트 세 개가 이제 연결되는 이 전체 좀 복잡한 이 구조물들 주변에는 이제 파리 아티큘라 파시아가 어느 정도 두껍게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아까 도절뷰에서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도절뷰에서 여기 맨 왼쪽에 있는 도절 에스펙트에 보시면 그 별 표시로 되어 있는 저 여러 조그만 구조물들, 요런 것들이 이제 카팔 본드를 서로 막 이어주는 짧은 리가먼트들인데,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멀티플 스몰 도절 리가먼트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들도 안정화에 기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또 바이오메카니컬 스터디 중에 사체를 이용한 연구 중에 2009년도 AJBR에 나온 논문에서는 이제 6개의 중요한 카팔 리가먼트들 여기 나열돼 있죠. 아까 계속 얘기했던 미디얼 콜레터럴 리가먼트, 레터럴 콜레터럴 리가먼트, 그리고 팔멀 울노 카팔, 그 다음에 레디오 카팔 리가먼트, 그 외에 액세서리 본에서 이제 메타카팔에 연결되는 2개의 리가먼트, 6개의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바이오메카니컬한 특성이 있는지, 그랬을 때 액세서로 메타카팔 리가먼트들이 이제 보통 강한 탄성 개수, 뭐 모듈러스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미디얼이나 레터럴 콜레테럴 리가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어떤 리가먼트보다도 좀 그런 게 낮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리가먼트들이 손상이 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이거를 땡겨 보거든요. 땡겨 봤을 때 이게 어디서 끊어지냐, 뭐 어떻게 끊어지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 58% 정도가 리가먼트 중간에서 끊어졌었고, 그 다음에 한 23% 정도가 어벌전 프랙처, 인서션 사이트 뭐 이런 데서 부러졌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8%가 본 리가먼트 인터페이스에서 손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임상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참고할 만한 연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는 이제 질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뼈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주로 골절이 되겠고, 그 다음 럭세이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베스큘러 네크로시스도 이제 카팔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레디어 카팔본 프랙처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있는 건 사실 질환들 대부분 다 드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레어하게 알려져 있고, 보통은 레이싱 그레이한드라든지 뭐 다른 품종들에서 좀 보고가 되는데, 이제 호발 품종이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복서라든지 잉글리시 스프링거 스파니얼, 세틀러, 세터스, 그리고 포인터들이 있고,
얘네가 좀 특이한 게이 외상 이력이 특별히 없는데 생긴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양쪽 다 생기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보통 외상성이 아니고 이렇게 양쪽이 다 발생하는 경우면 뭐꼭 슬개골탈구라든지 또는 이전에 했던 HIF 또는 IOHC 같은 그런 질환 계열들에 대한 어떤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이 이제 양쪽 다 있는 그 예시가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면 이제 왜 이게 생기느냐에 대한 연구가 좀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살펴보니까 저번에 HIF랑 좀 비슷해요. 그래 맥락이 뭐이 이상의 정보가 없긴 해서 그 HIF보다는 정보가 좀 적기는 한데 어쨌건 이 오시피케이션 센터랑 관련돼서 혹시나 이게 퓨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견이 있고요. 2000년도랑 2001년도에 나온 논문들에서 저자들이 그런 의심을 했었고, 뭐그 의심의 근거 중에 하나는 이제 발생학적으로 뼈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퓨전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논문들의 외에도 이제 다른 2003년도 논문에서도 이 바이옵시를 했어요. 이 부분에 바이옵시를 해서 병리학적으로 어떤지 그 특성을 살펴봤는데, 이전에 IOHC에서 보통 그때 이제 마르셀리틀 논문이 이제 그때 랜드마크 페이퍼였는데, 거기서도 이제 바이옵시를 해서 조직학적인 특성을 보고 이게 뭔가 incomplete ossification 이런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던 그 맥락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이 cartilaginous한 에리아가 지속적으로 좀 확인이 되니까 뭔가 이것도 발달 과정에서 완전히 안 남은 게 아닌가, 퓨전이 잘안 돼서 생긴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만한 두 개의 샘플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이해하시고, 물론 이제 트라우마틱하게도 생긴 게 보고는 돼요. 그래서 그레이하운드에서 이제 주로 또 오른쪽에 이따가 다른 질환에서 얘기하겠지만 또 얘네가 달리는 방향에 따라서 또힘 받는 게좀 달라서 이런 좌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그쪽 질환에서 나오더라고요. 어쨌건 트라우마틱하게 보고가 되는 레디오카팔본 프랙처도 있는데 이건 주로 오블릭하면서 미드바디 프랙처이고 그리고 인컴플리트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방사선상으로 진단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뭐칩 그다음 어벌전 프랙처들이 리가먼트 이제 부착점이랑 관련해서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증상은 뭐 대체로 다 비슷하죠. 이제 마일드에서 모더레이트한 파행을 보일 수가 있고 당연히 관절이 부을 거고요. 그다음 레인지 오브 모션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프랙처들을 모아놓고선 방사선적인 특징들을 이제 패턴들을 살펴본 논문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논문 중에 하나 2001년도 논문인데 여기선 대략 한세 가지 정도의 그 골절 패턴들이 확인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작은 미디얼 프래그먼트를 동반하는 세지털 프랙처가 맨 왼쪽에 있고요. 저기 화살표들이 다 프랙처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가 오블릭 프랙처, 요거는 조금 프래그먼트가 크죠. 저건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데 레디우스에서 약간 두 번째 카팔본으로 약간 연장이 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두 개의 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커뮤니티드 프랙처예요. 요거는 오블릭 도저팔마 프랙처 라인이라 왼쪽에 있는 거. 그다음에 오른쪽에 미디오레터럴 프랙처 라인이 도저 리전에 있는 게 저기 뚜렷하게 보이죠. 이런 형태들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엑스레이에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CT를 찍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엑스레이에서 판단이 잘안될 때. 그리고 뭐 사실은 이쪽 카팔 조인트에 관절경화하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닌데 큰 개에서도 뭐 한국에서는 이게 얼마나 가능한 개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절경도 필요에 따라서는 도움이 될수 있다. 해서 이제 뒤에 치료법으로 나올 논문에서는 이제 관절경을 본 저런 사진들을 공유를 해서 제가 한번 올려봤고요. 치료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주제 자체에서는 뭐가 더 낫다 이런 게 확실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한 논문들을 보고 본인이 환자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알려진 옵션으로는 당연히 메디컬 세라피는 운동 제한하면서 NSAID 주는 게 있고요. 수술의 경우에는 그 골편을 제거하는 거 또는 더 나아가서 골절된 부분을 이제 골절 수복하듯이 인터널 픽세이션을 하는 방식들이 알려져 있고요. 보통은 렉스크류를 많이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셀비지 프로시저로 얘기했던 팬카파 아스로디시스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수술이 나은가라고 하면은 사실 뭐 수술이 낫다라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어요. 뭐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골절이 된 거는 원상태로 돌려서 고정을 해서 그대로 나을 수 있으면 당연히 기능도 좋고 관절염도 최소화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어쨌건 직접적인 근거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객관적인 건. 두 개의 논문 정도를 인용을 하면서 약간 그 복합적인 이런 결과들에 대한 그냥 언급을 하는 정도였는데 2010년도에 여기 페리 논문은 VCAT 2010년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에 보이는 이제
스크류에 헤드가 없는, 그리고 셀프 컴프레션 기능이 있는, 그리고 캐뉼레이션이 있는 스크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제품이 나와요. 아큐메드에서 나온 아큐트랙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요 제품을 사용을 해봤을 때 요걸 요렇게 교정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진들, 요건 사람에서 이런 테크닉들을 좀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써본 논문이 하나 정도 있고요. 요건 다섯 마리에서 했는데, 이건 열어서 했고요. 오픈 아소스 소미로 했고, 어쨌건 다행히 모든 환자들이 파행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요게 컨저버티브로 해도 개선이 됐던 환자들일지 아닐지 알 수는 없죠. 그렇고 방사선상으로도 어쨌건 본힐링이 확인이 됐습니다. 진행이 되는 게. 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어떤 방사선적으로 골류압이 되는 정도가 좀 일정치는 않았다 정도가 이제 한계점인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003년도에 이제 V-CUT의 다른 논문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케이스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 제 기억으로 13개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수술한 애들도 있고, 그 다음 수술도 재수술한 애들도 있는데, 뭐 너무 데이터가 그 수술 사진도 없고, 이게 약간 내용이 좀 많이 부실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셨고, 그냥 수술을 안 한 애들이 좀 개수가 많았는데, 걔네들을 보니까 그 컨저버티브 하기 전에는 뭔가 그 관절염의 정도가 좀 일정치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컨저버티브로 하고 나서 다 살펴보니까 관절염 진행이 좀 다 돼 있더라 정도를 참고로 해라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에 대한 부분으로 뭐 기술적인 거 잠깐 거기서 언급을 한 게 있는데, 이건 간단히 볼게요. 그래서 프랙처 크기에 따라서 뭐 도절 어프로치를 하기도 하고요. 좀 크면 도절에다가 추가로 이제 텐던시스를 좀 열어서 프록시멀 쪽으로 해서 좀 노출을 더 늘리는 방법이 있고, 미드바디 프랙처 같은 경우는 파마로 미디얼 프랙처, 파마로 미디얼 어프로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도절 어프로치를 해서 뭐 노출을 증가시키고 뭔가 임플란트 장착을 쉽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수술하시는 분들은 적극 보면 될 것 같고요. 수술하고 나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회복하는 기간에 붕대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6에서 8주 정도 뭐 하고 나서 스플린트 아니고 스플린트예요. 스플린트나 캐스트를 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 요거는 사실 객관적인 뭐 그런 근거는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참고만 하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뼈로, 동일한 뼈죠. 동일한 뼈인데 이제 프랙처가 아니고 럭세이션을 알아보면, 레디어 카팔본 럭세이션인데, 저는 앞에 케이스도 그렇고 이것도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어쨌건 보겠습니다. 그래서 레디어 카팔본 럭세이션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굉장히 보고가 적게 돼 있어요. 옛날 보고고. 1990년도에 4마리 개, 그 다음에 2008년도에 1마리 개에서 보고가 된 정도로 굉장히 보고된 바가 적습니다. 요거는 어쨌건 여기 제가 표시해놓은 숏 레디얼 콜레터럴 리가먼트랑 그 다음에 팔마 레디오 카팔 리가먼트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과정이 좀 복합적으로, 그래서 레디오 콜레터럴 리가먼트랑 도절 캡슐은 망가지는데, 아까 말한 팔마 리가먼트는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일부 떨어지고 하나는 붙어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빠져나가서 덜렁거리는 거죠.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A 사진처럼 이게 진짜 이렇게 나와가지고 럭세션이 돼 있는 사진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이제 보고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치료법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고 두 개의 보고에서 어쨌건 치료한 방법들이 공유가 되어 있는데, 뭐 결론은 좋았다고 해요. 뭐 성공적인 치료였다고 보고가 돼 있고, 하나는 이제 열어서 수술을 했고요. 리덕션을 열어서 했고, 다른 하나는 닫은 상태로 리덕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붕대로 관리를 했던 케이스들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제 1990년도에 인터널 픽세이션을 한 방법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이제 하나는 스크류 하나는 핀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두 개를 텐션 밴드로 해서 와이어로 연결을 해줬죠. 그래서 일종의 인대 재건술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 미디얼 레디얼 콜레터럴 리가먼트를 재건하는 걸 목적으로 한 수술 방법이고요. 이걸 했을 때 뭐 옛날 논문이고 뭐 그냥 좋았다 이 정도 평가긴 한데, 어쨌건 네 마리 중에 세 마리가 팔로우업이 됐는데 전부 다 잘 걸었다, 그리고 잘 오래 일하는 개였었는데 일하는 대로 돌아갔다 정도로 예우는 약간 좋은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나 이제 케이스 가지고 한 케이스 레포트인데, 사실은 관심 있으시면 요 논문 한번 보시면 좋은데, 요 럭세이션이랑 관련해서 리가먼트가 어떤 게 관련이 돼 있을까라는 부분을
카데바스터디를 자기들이 했어요. 그래서 리가먼트 뭐 순서대로 끊어보고 조작해보고 어쨌건 이 사람들이 닫은 상태로 결국은 카데바 연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였죠. 이 인대가 요 럭세이션이랑 관련이 더 있으니 이런 방식으로 클로즈 리덕션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논문인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왼쪽에 이제 피겨 2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럭세이션 된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3이 이제 리덕션을 한 거예요. 리덕션은 이제 마취된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이제 눌러서 리덕션을 했는데 일단 레디오 카팔분을 눌렀는데 그 방식이 이제 그 관절을 움직이면서 리덕션을 했습니다. 그때 방식은 일단 하이퍼 플렉션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수피네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이퍼 익스텐션을 해서 집어넣는 방식을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붕대를 감아줬고 한 5에서 8주 정도 리덕션을 이제 하고 나서 유지를 했다고 하고요. 뭐 그 중간 과정들은 제가 생략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13개월 차에 이제 그 팔로우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왼쪽의 그림처럼 이제 골관절염이 당연히 진행이 된 게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죠. 하지만 림 펑션은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어큐트하게 발생한 럭세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뭐 럭세이션 관리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큐트랑 크로닉이랑 관리 방법이 조금 제한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크로닉 럭세이션 같은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사실 퍼블리케이션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저자가 그냥 의견을 낸 게 뭐 그냥 전체적인 관절의 크로니컬 럭세이션의 준한 그냥 판단으로는 아마도 리덕션을 해서 어떤 고치는 과정을 하기보다는 관절 고정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라고 이제 저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울나 카팔본 프랙처예요. 아까 레디오 카팔본 옆에 있던 뼈죠. 첫 번째 프록시멀 로에 해당하는 뼈 중에 하나고요. 요거는 이제 또 두 개의 보고가 있어요. 저도 본 적이 없는 프랙처인데 이제 요 세 개의 저널에서 여러 가지 언급이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두 개의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수의 쪽에서는 어쨌건 두 개의 보고 전부 다 이거는 트라우마틱하게 발생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아까 레디오 카팔이랑 조금 다르죠. 거기는 뭔가 트라우마 히스토리 없이 생겼다고 했는데 이건 어쨌건 트라우마가 주로 이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진단은 기본적인 우리가 찍는 올소고널 뷰로 찍기는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약간 오블릭 뷰를 그리고 다리 여기 되게 길게 나와 있죠. 파마로 미디얼 도저레터럴 하이퍼플렉스드 오블릭 뷰라고 해서 보고자 하는 걸 잘 보려고 이제 조작을 한 이제 추가적인 촬영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치료법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아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본 접근법 뭐 그 컨저버티브한 방법 그 다음 인터널 픽세이션 그 다음 프래그먼 리브멀 그 다음에 팬카파 알토로디시스를 그냥 적당히 뭐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위에 있던 세 개의 논문들 중에서 좀 의미 있을 만한 내용을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아까 하나는 베프롬이라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저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건 저거는 제가 못 찾았고 2014년도에 캐네디언 베터너리 저널에 있는 거 딱 하나 이건 케이스 레포트거든요. 한 마리의 라브라도 리트리버에서 그냥 요거 치료한 케이스 요거 하나만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을 보시면 1번, 2번이 이제 진단 과정에서 찍은 거예요. 1번 보시면 이게 우리가 흔하게 찍는 그냥 도저파말 레디오그래프죠. 그래서 좌우를 다 찍은 건데 이걸로 조금 잘 안 보이지만 이제 피겨 2에서 미디어 레터럴에서는 조금 더 보이는 화살표로 표시가 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수술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본 프래그먼트만 제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커뮤니티드 프랙처여가지고요. 그래서 뼈 조각만 제거를 했고 수복이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스플린트를 한 4주 정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중간에 뭐 재진할 때는 뭐 레인지 오브 모션 감소하고 시간 지나면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오른쪽처럼 DJG 소견이 확인이 되긴 했는데 어쨌건 이거는 장기적으로 팔로우업을 10개월 됐을 때 해봤을 때 보호자가 이제 얘기를 하기로는 운동을 좀 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운동하지 않고 이제 움직이려고 할 때 좀 파행을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어쨌건 보호자는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 수술을 또 하는 거 뭐 판카파 알스로디시스를 하는 거를 고려할 정도는 아니어서 자기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환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액세서리 카팔본 프랙처예요. 여기 있는 뒤쪽에 이제 레터럴뷰에서 보이는 저기 AC로 표시된 뒤쪽에 있는 파마 쪽에 있는 이제 뼈를 얘기를 할 텐데
요 골절은 주로 사실 레이싱 그레이하운드에서 많이 보고가 되다 보니까 이 얘네들에 좀 집중을 해서 연구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도 내용이 나오지만 약간 기준이 좀 레이싱을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약간 그런 기준들을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얘네들은 어떻게 보고가 되어 있냐면 지금 밑에 그림처럼 이렇게 약간 반달 모양으로 된 트랙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레이스를 하는 개들이 주로 오른쪽 카퍼스에 많이 생겼다라고 정말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제 트라우마틱한 오버리딩으로 다른 품종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어쨌건 주로 이런 맥락에서 레이싱 그레이하운드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왜 이렇게 생기냐라고 하는 과정을 보면 뭐 요거는 간단히 보실 텐데 이제 요 액세서리 카팔본에 과도한 하중이 걸려요. 달리기를 이제 할 때 트랙에서. 근데 그게 약간 이게 약간 지렛대처럼 작용을 하는 건데 이제 팔마 카팔 리거먼트랑 플렉서 텐던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ACB에 이제 지렛대처럼 이렇게 작용이 되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망가진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런 케이스를 보면 액세서리 카팔본 이외에도 다른 리거먼트 손상도 같이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파마 리거먼트가 아까 제가 요 ABC 조인트에서 이제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임상 증상은 이제 트레이너가 봤을 때 뭔가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뭔가 체중 부중하는 것도 보면 웨이트베어링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논 웨이트베어링으로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진행성으로 그게 있고 카파가 좀 부어있는 경우가 있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팔 콜랩스가 어느 정도 다양한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건 체중 부정할 때 이건 이제 프랙처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건 이제 보호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사실 좀 진단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그러다 보니 잘못 알게 되다 보니까 좀 요게 크로니컬 리모델링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싱 쪽에서는 요게 나름 문제인가 봐요. 그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프랙처가 이제 다섯 가지의 이제 형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또 그게 프리밸런스도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토비어스 책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이제 프랙처 이제 형태들이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1이랑 타입 2가 상당히 많고요. 타입 1이 한 67%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고 타입 2가 한 13%, 그 다음에 타입 5가 12%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타입 1이랑 타입 2는 어쨌건 아티큘러 프랙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로 기억하고 계시고 다섯 번째는 이제 복합골절, 커뮤니티드 프랙처, 아까 봤던 그런 복합골절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단을 보시면 레터럴 엑스레이에서 이제 익스텐션을 했을 때 관찰이 주로 골절이 보일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정상뼈 보여드렸었죠. 거기에 액세서리 카팔본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뭐 당연히 엑스레이를 찍으면 올소근후브를 찍어서 전체적인 형태들 그리고 다른 손상이 있는지 봐야 되겠고 필요에 따라서는 오블릭이라든지 스트레스 뷰를 촬영을 추가적으로 해서 좀 명확하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리고 당연히 CT는 커뮤니션 돼 있거나 하는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거에 따라서는 치료 방법이 좀 바뀔 수가 있겠죠. 관리는 기본적으로 골절의 형태가 어떤지 얼마나 만성적인 문제인지 또는 수술하고 나서 그러니까 치료하고 나서 이게 아까 제가 레이싱룩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요걸 계기로 은퇴를 시킬 건지 아니면 또 다시 선수로 복귀하길 원하는지 그 기대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치료 대안은 인터널 픽세이션을 이제 뭐 프래그먼트 제거하는 거랑 뭐 같이 병행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될 거고 또는 붕대만으로도 관리를 하는 걸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인터널 픽세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파머로 레터럴 어프로치를 통해서 수술을 보통 진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뭐 기술적인 부분 제가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게요. 타입 1이나 타입 2는 어쨌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인트라티큘라에 어쨌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관절 골절의 원칙에 준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뭐 에이밍 디바이스 이용한다든지 뭐 이 스크류 박을 때 방향을 디지털 투 프록시멀 한다든지 이런 팁들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한 타입 5 같이 커뮤니티드 프랙처 같은 경우는 아마도 수술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하는 경우가 이제 여기서 컨벤셔널 위즈덤이라고 해서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요 말은 그냥 요 근거가 딱히 있는 건 아니고 약간 그냥 구전되어는 뭐 이런 약간 좋은 팁 같은 게 있다 정도의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내용이 좀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붕대를 하게 되는 경우에 초점은 이
액세서리 카팔본을 뭔가 로딩하는 거를 좀 최대한 좀 줄여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플렉서 카파이 울나리스로부터의 로딩을 좀 줄여주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카팔 플렉션을 어느 정도 좀 시켜서 붕대를 처음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서 약간 모더레이트한 플렉션을 시켜서 이제 붕대를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한 10에서 14일마다 이 약간 카푸스를 조금 더 이제 스트레이트닝을 시켜주면서 붕대를 조금 이제 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익스텐션이 완전하게 되는 걸 한 6주 정도에 이제 도달하도록 이게 점진적으로 각도를 바꾸면서 붕대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면서 이제 엑스레이를 중간중간 찍으면서 어떻게 본힐링이 좀 진행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약간 로딩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본힐링에 맞춰서 그리고 힘을 받는 걸 좀 처음엔 줄이고 조금씩 증가시키면서 붕대를 한다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일단은 그 엑스레이 상에서는 본힐링이 좀 느리더라도 보통 임상적으로는 좀 더 만족스러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후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좀 한계점이 많다 보니까 롱텀 데이터는 좀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보통은 이제 굿 펫 펑션이라 그래서 그냥 반려동물로 돌아가서 그냥 집에서 귀여운 우리 가족처럼 지내는 데는 보통 문제가 없지만 선수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레이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일부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다음 질환은 이제 에이비스큘러 네크로시스가 이제 카팔본에 있는 경우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요거는 카팔본들 중에서 이제 액세서리 카팔본이라 레디어 카팔본에서 이제 보고가 된 바가 있고요. 정확하게 원인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 생기는지는 모르고 일단은 이 논문들에서 이제 요거에 관련된 논문들에서는 바이옵시들을 좀 했었거든요. 바이옵시들을 했을 때 조직학적으로는 약간 이스케믹 네크로시스에 이제 일치하는 그런 병변이 확인이 됐고 아무래도 요게 프랙처에 좀 노출이 그러니까 프랙처 위험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럴만한 조직학적인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은 이제 칼푸스로 로컬라이제이션이 가능한 이제 전지 파행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스웰링을 동반할 수도 있고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진통제 처치를 했을 때 반응도 좀 다양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첨부드린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해리스 2013년 논문에서 보이는 사진은 요건 이제 비에 보시는 것처럼 이건 액세서리 카팔본의 이제 변화가 확인이 되고요. 오른쪽에 2014년도 JSAPA 논문에 있는 사진은 이제 레디어 카팔본의 변화가 있는 게 확인이 되는 사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아까 엑스레이에서 보신 것처럼 약간 오스테올라이시스가 확인이 되고 오피스티도 좀 증가하고 약간 트라베큘러 콘솔리데이션이 좀 확인이 되는 변화들이 근거가 되고요. MRI를 촬영을 한 게 이제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 이 캐나다 논문 2016년 거 여기 보면 이게 어쨌건 에이비스큘러 네크로시스에 대한 진단으로 좀 민감도나 특이도가 좀 높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는 이제 아마도 이거일 것 같다라는 표현인데 이제 판카파 알스로디시스를 했을 때 어쨌건 파행이 좀 개선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치료는 이걸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뼈에 대한 질환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카팔 인저리 중에서도 이제 리가멘트 손상에 의한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스프레인이라고 해서 이제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거 요거를 이제 좀 살펴볼 텐데 이 전체적인 이제 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어떠한 그 관절이든 어떤 리가먼트든 어쨌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저희가 등급을 나눠요 스프레인을. 그래서 그레이드 1 같은 경우는 좀 마일드한 경우로 요거는 보통은 리가먼트가 오버스트레칭이 되는 거 하지만 뭔가 기능을 잃거나 기능이 정말 많이 망가지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 단계를 얘기를 하고요. 그레이드 2 같은 경우는 모더레이트한 정도의 이제 심각성인데 요거는 보통 파셜 테어 정도를 동반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레이드 3는 이제 complete failure 또는 뭐 어버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이제 그레이드 3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손상 범위에 따라서 지금 그레이드를 나눈다고 알면 되고 인대 손상 같은 경우도 어쨌건 엑스레이가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하게 이제 찍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요게 이제 카팔 스테빌리티를 평가하는 기본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환자마다 사실 요쪽 부분은 항상 좌우를 비교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항상 양쪽을 다 찍는 게 특히나 요 부에서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스트레스 뷰가 좀 더 중요하다. 리가먼트 손상에서는. 그래서
이 카팔 리가먼트 인저리의 진단이나 뭐 치료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엑스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한쪽 방향으로 이제 힘을 작용을 하게 돼서 이 세 개 정도의 리가먼트를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디얼 콜레테럴, 그다음에 레터럴 콜레테럴, 그다음에 파마 리가먼트를 각각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향에서의 스트레스 뷰가 필요하게 될 수 있고, 요걸 찍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제 카팔스 위쪽으로는 좀 고정을 시켜야지 이게 정확하게 스트레스가 원하는 위치로 가겠죠. 그래서 그 방법은 이제 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반대편이랑 비교를 했을 때 스트레스 뷰에서 관절 공간이 좀 넓어 보인다 라고 하면 이제 불안정성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상위 검사라는 이제 뭐 CT나 MRI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비교한 논문에서는 MRI가 좀 더 낫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리가먼트 손상을 하나 보면, 일단 콜레터럴 리가먼트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독으로 있는 경우 굉장히 드물게 보고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도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하게 레이싱 그레이하운드에서 많이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은 다양한 파행, 그리고 연부조직 부종, 그 다음에 조작 시의 통증, 그 다음에 다양한 정도의 육안으로 보거나 아니면 만질 수 있는 불안정성이 있을 거고요. 그레이드 1의 스프레인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실은 불안정성을 좀 인지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요거는 사실 진단을 하는 방법이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임상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상위 검사, MRI 아니면 초음파를 통해서 인대를 아마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로 이제 알려져 있고, 크로닉한 레터럴 콜레테럴 리가먼트 스프레인에 의해서 카푸스 바루스가 이제 있는 환자들이 이제 10마리 계속 보고된 바가 있고요. 아, 총 12마리죠. 12마리 계속 보고된 바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좀 부족해요. 아웃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지가 않고, 그 다음 퍼블리시 된 바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걸 본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리뷰 아티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놓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은 컨저버티브한 방법들은 성공적인 경우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요 논문은 2014년 자우마 논문인데, 카파브레이스를 이용을 한 14마리 개에서 요건 이제 유니디렉션 쪽으로 이제 카팔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리가먼트 손상이 한쪽 방향만 있는 경우로 이제 카팔 그 브레이스를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쨌건 안정성도 좀 증가를 시켰고 파행도 좀 개선을 시켰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이 정상 기능으로 돌아갔다고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려를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치료 방법의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리페어, 그러니까 리가먼트 자체를 이제 다시 이제 수복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인공인대를 이용한 이제 안정화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테틱 리가먼트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이제 추천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손상된 리가먼트가 남아 있는 게 별로 안 돼서 이제 이걸 다시 이어붙이는 게 일반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스테틱 리가먼트를 어떤 걸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또 와이어나 나일론 또는 프레디드 머테리얼들이 있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본터널을 뚫어서 하기도 하고 앵커를 쓰기도 하고 또는 스크류를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간에 이 신테틱 리가먼트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좀 더 추천되는 방법이다 라고 하고요.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어쨌건 4에서 한 8주 정도는 붕대를 하는 게 보통 추천이 된다라고 하고, 스플린트나 캐스트 둘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판카팔 아스토로디시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만성적인 불안정성 또는 퇴행성 변화가 좀 두드러지는 경우에 이제 하는 방법으로 좀 남겨놓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레테럴 리가먼트 인저리들이 이제 우리가 카팔 인저리 중에 이제 트라우마틱한 경우에는 사실 인대만 망가지거나 뼈만 망가지는 것 뿐만이 아니고 약간 쉬어링 인저리에서 약간 연부조직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카팔 쉬어링 인저리들에 대한 보고들을 보면은 이 18마리 정도에 대한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가 있었는데 제가 레퍼런스 안 달았네요. 근데 요거를 보시면 9마리 정도가 이제 관절 불안정성이 확인이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건 쉬어링 인저리에서도 이 카팔 인저리 중에 이 조인트 인스테빌리티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앞에서 봤던 그런 식의 진단이랑 치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쨌건 대부분은 미디얼 에스펙트 쪽으로 주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이 연부조직 손상 정도는 좀 다양하게 알려져 있는데, 뭐 간헐적으로 레디얼 스틸로이드 프로세스랑 그다음 쇼트 레디얼 콜레테럴 리가먼트랑 관련된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연부조직 손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또는 뼈가 얼마나 망가졌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심하지 않으면은 본 앵커나 뭐 아까 말한 프로스테틱 리거먼트 서포트를 이제 하는 재건 방법이 추천이 되고요. 연부조직 손상이 심하면은 알솔디시스를 좀 더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할 만한 부분은 이 관절 불안정성을 이제 고치는 수술을 어느 정도 이제 쉬어링 인절이니까 연부조직들이 좀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좀 덜 건강할 때 수술을 바로 해주는 게 나은가, 아니면은 연부조직 손상을 어느 정도 좀 개선을 시켜서 운드가 좀 건강해진 다음에 수술을 좀 미뤘다가 그때 하는 게 나은가 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허무하지만 어쨌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게 낫다라고 알려진 건 없어서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렉서 텐던 질환은 하나 정도 여기 얘기가 되는데, 액세서리 카팔본 엔세소패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어질리티하거나 워킹독들에서 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요거는 주로 생기는 기전을 이제 제안을 한 논문은 이제 크로닉한 그레이드 1의 스프레인이 있었는데, 요것들이 어쨌건 이 액세서로 메타카팔 리가먼트의 이제 오리진 또는 인서션 사이트에서 이제 본 리모델링을 유발을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섭클리니컬한 카팔 렉시티가 발생을 하게 되고, 요게 이제 오스테오아르트라이티스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제한된 이제 기전이고요. 요거에 대한 치료는 사실 어떤 게 낫다라고 하는 게 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는 조금 더 익숙할 수는 있는데, 하이퍼 익스텐션 인저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사진을 보시면 양쪽 다 하이퍼 익스텐션이 있는 환자인데, 아까 제가 서 있을 때 각도가 방사선상에서 한 13도 정도 된다고 했죠. 이거는 딱 보면 훨씬 그거보다 더 많이 플렉션 되어 있는 게, 익스텐션 되어 있는 게 보일 텐데, 어쨌건 이거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 패솔로지컬 하이퍼 익스텐션은 그 플렉서 레티나큘룸이나 아니면은 파마 파이브로 카틀리지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원인은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트라우마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뮤미네이티드가 있겠지만 어떤 염증성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건 요거는 어떤 관절이든 간에 아까 카팔 조인트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어디든 생길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임상 증상은 체중 부종이 가능한 정도에서 부종이 안 되는 정도의 다양한 파행을 보일 수가 있고요. 카팔 하이퍼 익스텐션의 정도도 다양할 수가 있고, 카팔이 좀 부어있는 경우들도 이제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단은 보통 이제 어큐트 스웰링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 불안정성 평가하는 게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한 정도라든지 뭐 어떤 조인트가 문제가 되는지 좀 확인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정을 하거나 마취를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스트레스 레디오그래피를 이용을 해서 좀 평가를 하는 게 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MRI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고요. 그래서 아마 엑스레이로 스트레스 뷰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하이퍼 익스텐션 인저리 같은 경우는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는 사실 좀 성공적이진 않다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보통 일어나는 일은 지속적이고 진행성의 하이퍼 익스텐션이 결국 계속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조인트 인스테빌리티는 점점 증가하게 되고 DJD 계속 심해지고 그 다음에 파행도 계속 지속이 되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서, 요거는 가급적이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하이퍼 익스텐션 인저리를 뭔가 하나의 개별적인 리가먼트 손상을 뭔가 수복을 한다든지 아까 콜레트럴 리가먼트처럼 유니디렉셔널 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요거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보통 손상에 대한 수복을 보통 잘 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관절 고정을 고려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대가 여러 가지가 사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조인트가 3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게 뭐 세 개 중에서 ABC 조인트가 가장 좀 무브먼트에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요 카팔 조인트가 좀 연구가 힘든 게 뭐냐면, 다른 관절들은 사실 뭐 하나의 단일 관절이, 뭐 방향은 다르겠지만 단일 관절인데, 요거는 세 개가 이렇게 짝짝 맞물려 있으니까 요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작용을 하고 이런 게 되게 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로딩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쨌건 요런 맥락에서 어쨌건 요거는 알솔디시스를 하는 게 좀 확실하지 않겠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거는 약간 테노시노바이티스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에비덕터 폴리커스 롱구스라고 하는 이제 뒤에 이제 해부구조가 나올 거예요. 요거에 이제 근육에 관련된 질환입니다. 요거는 어쨌건 전지파행의 원인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미디움에서 라지브리드 독에서 알려져 있고,
다양한 정도의 체중 보충이 가능한 파행을 보통 보이고요. 그리고 AC 조인트에서 이제 그 안테브레키오 카팔 조인트예요. 안테브레키오 카팔 조인트에서 이제 미디얼 아스펙트 쪽에 뭔가 단단한 스웰링이 확인이 되는 게 특징이고, 또 임상 검사를 해보면은 카팔 하이퍼 플렉션을 할 때 통증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뭔가 텐던시스가 좀 두꺼워져 있는 게 촉진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한번 알고 계셔야 되는 질환인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보면은 해부 구조를 잠깐 보시면 에비덕터 폴리시스 롱구스 머슬이라고 하는 게 오른쪽에 이제 검은색으로 된 요게 이제 해당이 되는데, 요 회색으로 된 게 이제 텐던 시스에 해당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레디우스 울나의 뭔가 외측면에서 이제 오리진을 하게 되고, 이 파이버가 약간 강한 텐던 쪽으로 이제 블렌딩 되게 되는데, 요거는 방향이 이제 카푸스 쪽으로 향하게 되고, 익스텐서 카파이 레디알리스 머슬의 텐던을 좀 지나고요. 그리고 레디우스의 미디얼 서커스 쪽으로 지나서 지나기는 숄트 미디얼 콜레터럴 리가먼트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어쨌건 요게 테노시노바이티스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 치료법에 대해서는 일단 문헌에 알려진 바는 굉장히 적은데, 2001년도에 논문에 보면은 이제 이 페리텐디너스 인젝션을 스테로이드를 이용을 해서 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방법을 써서 주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코앱테이션을 해서 좀 이 운동 제한을 좀 시킨 방법이 있는데, 요거를 해서 좀 치료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요걸 좀 반복적으로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걸로 안 되면은 수술적으로 텐던의 디브라이드먼트를 했을 때 이제 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건 이 방법들을 통해서 개선된 애들은 전부 오스테오아르트라이티스는 사실 다 진행이 됐는데, 요거는 아마도 카팔 인스테빌리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2차적으로 생겼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이 국소적으로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주사를 함에 따라서 생기는 뭐 만성적인 변화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 논문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카팔 아트로지시스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히 살펴볼 텐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주제인데 좀 개괄적으로만 좀 볼게요. 일단은 칼프스의 아트로지시스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팔 부분에 있는 병변에 대한 가장 이제 마지막 단계 셀비지 프로시저에 해당이 되고요. 인디케이션은 뭐 앞에서 본 모든 질환이 심해졌을 때, 뭔가 적당한 치료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에 고려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대 손상, 뭐 하이퍼 익스텐션 트라우마, 럭세이션, 쉬어링 인조리, 아티큘러 프랙처, 그 다음에 심각한 DJD,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IMP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만약에 조인트가 많이 망가질 경우에, 조인트 콜랩스가 있을 경우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컨제니털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고려되는 상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이걸 펴주는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디케이션이 있고요. 이제 이 아스트로지시스의 이제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파셜이랑 그 다음에 펜카팔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펜카팔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인트 3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위를 다 이제 연결을 하는, 그래서 레디우스까지 이게 올라가게 되죠. 그렇고 그 다음에 파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록시멀 로에서부터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팔본부터 위쪽에 있는 이제 카팔본부터 이제 메타카팔본까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펜카팔 아트로디시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절 고정술의 원칙을 당연히 이제 지켜야 되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티큘러 카틀리지를 최대한 이제 완전히 제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오토지너스 캔서러스 본 그래피트를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강하고 이제 이 힐링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강하고 오래 이제 고정력이 유지가 될 수 있는 픽세이션 방법을 특해야 될 거고요. 서지컬 어프로치는 카포스에 대해서 알려진 게 뭐 파마, 미디어, 도절 다 알려져 있는데, 보통은 도절 어프로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연부조직 접근이 좀 편하기 때문에 알려져 있는 방법이고, 요거는 접근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아나토미 부분에서 앵글을 얘기했었는데, 보통은 이제 약간 역사적으로는 뭐 한 10에서 12도 정도를 보통 다들 얘기를 해서 익스텐션을 해서 퓨전을 시키는 게 보통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각도가 더 좋은가, 뭐 어떤 각도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결과가 좋은가, 이런 비교하는 연구는 사실 좀 없어가지고요. 사실 뭐 어쨌건 히스토릭한 걸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전용 임플란트가 나와요. 그래도 펜타잘보다는 펜카팔을 좀 더 하기 때문에 펜카팔 아스트로지시스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정형외과 회사에서 좀 나오는 편이고요.
보통은 도절 플레이트로 많이 개발이 돼서 나오죠. 그래서 다양한 스크류 사이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오른쪽 같은 경우는 토비어스에 있는 그림인데 이제 뭐 저런 식으로 스텝을 둬서 좀 더 이제 뼈에 좀 밀착이 잘 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로 나오게 됩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앞에 관절 고정의 원칙에 맞게 단단한 고정을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올소고널 플레이트를 하는 경우도 보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논문이 하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웃컴 같은 경우는 일단 롱텀은 대체로 나쁘지 않게 나와요. 여긴 또 워킹독이잖아요. 그래서 롱텀 어세스먼트를 해봤을 때 12마리의 워킹독을 살펴본 뉴질랜드 논문인데 이건 12마리 중에 이제 저자가 호주라서 이제 뉴질랜드도 나오더라고요. 12마리 중에 6마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정상적인 원래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4마리 정도는 돌아가서 대부분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이제 어쨌건 이 워킹독의 보호자들은 운동력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좀 수술하고 만족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마리에 대한 이것도 뭐 주된 북미 저널은 아닌데 베테리너리 쿼터리였나요? 그 논문인데 1996년도 옛날 논문인데 요거는 이제 보호자 설문이죠. 보호자 설문을 했을 때 22마리의 개들을 봤을 때 70% 정도는 그래도 정상 기능으로 회복한 것 같다고 보호자가 느꼈고, 그 다음에 한 17% 정도는 여전히 파행이 좀 심했다고 하고요. 13%는 막 경미하지만 어쨌건 파행이 지속적으로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여기 살짝 언급을 하는데 어쨌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논문 중에 하나는 좀 다른 얘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건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의 제한이 좀 덜 이제 제한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적인 만족할 만한 성공적인 결과를 보인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009년 브이칸 논문을 보면 이것도 보호자 설문이긴 해요. 고양이에서 네, 11마리 중에 7마리가 굉장히 엑설런트한 결과, 그리고 4마리도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호자들을 만족했다는 거죠. 어쨌건 뭐 보호자 평가라는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뭐 대체로 다 만족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이제 제한점이라 하는 거는 좀 덜 점프를 하거나 어디 올라가는 경향은 있다라고 보호자들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데, 고양이에서 과연 팬카팔 아트로디스가 이제 이제 좋은 방법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의문에 해당하는 논문이 하나 정도가 이제 여기 언급이 됐는데, 제가 이 논문 사실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브이카 2003년도 논문을 보면 스페네이션이랑 그 다음 프로네이션이 중요한데 고양이에서 요게 약간 팬카파 아스로디스를 하면 좀 제한이 되니까 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요걸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정도의 얘기가 된 걸로 아마 이 논문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합병증은 이제 굉장히 많아요. 요 저널에 사실 테이블로 이제 모든 리터러처별로 이제 합병증에 대한 비율을 싹 정리하는 표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넣진 않았는데 너무 많아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고 일단은 적게는 14%, 많게는 50% 범위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망가지거나 뭐 루스닝이라는 경우, 그 다음 인펙션,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임상적인 불편함, 그리고 골절이 이제 뼈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드 디스턴스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하나씩 조금 보면 이제 팬카파 아스로디시스 하는 경우는 제가 본 선생님들도 사실 다 붕대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캐스트를 하는 경우에 이제 합병증이 좀 관련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많게는 44.4%까지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쨌건 이 붕대를 적용을 하는 게 과연 어떤 걸 기준으로 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근거 기반은 아니라고 해요. 요거는 약간 그냥 오랫동안 해오던 경험적인 거에 의해서 요게 좋다라고 해서 이제 다들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봤고요. 어쨌건 요거랑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건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꼭 이걸 한다고 해서 임상 결과가 무조건 좋으냐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라는 걸 참고를 해야 되고 오히려 이게 합병증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의사결정에 참고를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다른 정형외과 수술보다는 좀 서지컬 사이드 인펙션이 좀 많은 수술에 해당이 되죠. 저도 제가 본 판카팔 아스로디시스 중에 감염이 돼서 고생하는 걸 좀 본 기억이 있는데 어쨌건 뭐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만한 뭐 원인으로는 예상되는 원인은 아마도 이 발목 쪽에 소프티슈 커버리지가 좀 적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수술 부위가 잘 벌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술 자체도 좀 긴 수술이라서 영향을 어쨌든 SSI는 기본적으로 수술이나 마취 시간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뼈를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 저희가 그 카틀리지를 갈아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어쨌건 열이 좀 전달이 되면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예상도 있고, 어쨌건 이 앞에 모든 요인들이 이제 앞에 말했던 것처럼 붕대를 함에 따라서 이제 혈류 공급이나 이런 게 제한이 되니까 어쨌건 이 SSI가 좀 높게 보고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의견입니다. 혹시 클레어 혹시 얘기할 거 있어요? 아, 네. 판칼팔 할 때요. 저쪽에서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다른 썰던데 여러 번 하는 걸 보고 나서 느낀 게, 저는 캐스트랑 스플린트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안할수 있으면 안 하는 편인데, 20kg 이상? 그리고 활동량이 많은 레브라도 리트리버나 골든, 뭐, 핏불, 뭐, 이런 애들은, 얘네들은 무조건 캐스트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스크류 백아웃 돼가지고 서지컬 인펙션 사이 플러스 막 임플란트 인펙션 막 완전 디제스터하게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그냥 소프티슈 밴드지 하는 분들도 이제 원래 디캠프 선생님도 조금 약간 좀 트레디셔널 올드스쿨이시긴 하지만 디캠프 선생님이 했는데도 만약에 그걸 어플라이를 안할 경우에는 아니면 조금 일찍 될 경우에는 힐링이 다 됐을 것 같은데 싶은데도 그때 백아웃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애들이 너무 이렇게 조절이 안 되면. 그래서 이제 완전히 보호자한테 믿음을 그냥 다 잃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워낙 그런 걸 많이 겪고 나시니까. 그래서 보통 프로토콜이 하고 나서 4주는 캐스트, 한쪽은 그 다음에 이제 바이발브 캐스트로 한 다음에 4주 뒤에는 한쪽 떼고 스플린트로 유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쪽 떼고 그래서 붕대를 거의 12주 가까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투머치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게 백아웃 돼가지고 난리 나는 걸 보고 나니까 아 임상에서 이제 보호자들이 말을 안 듣거나 애들이 너무 액티브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있던 그 지금은 그 배소희 선생님 있는 병원에 계신 교수님인데, 이제 이전에 오레곤이랑 그 전에 테네시에 있던 정현 교수님은 붕대를 진짜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오버나잇 밴디지도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딱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바이밸뷸라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한쪽 남겨놓고 그다음에 그 사람도 한 12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네. 네, 10주차 이후에 붕대를 저한테 시켜서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나고, 되게, 그러니까 도드라지더라고요. 네. 그, 왜 이렇게 붕대를 오래 하지? 약간 그랬는데, 저는 제 그러니까요. 기억으로 다른 거에서 그렇게 안 가면서.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그 중에 한 마리는 루스닝이 스크류 한 개인가 두 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애들 중에서 이제 미국은 워낙 워킹독이 많으니까 뭐 헌팅독이나 워킹독이나 진짜 막 엄청 힘센 애들 이런 애들은 더블 플레이트 하는 게 좋더라고요. 스태킹 해가지고. 그러면은 네. 미디얼로예요, 레터럴로예요? 더블 아, 플레이팅 돌살 하면 플레이팅을 하는데, 도자를 두개 돼요? 네, 돌살 두 개를 내요. 네. 스태킹이 아니고 아, 그냥 약간, 나란히? 스태킹. 아, 스태킹. 아, 네. 스태킹으로 두 개를 대는데, 네. 약간 그, 좀더 어린 썰전이, 아, 이거 스태킹을 할까 말까 그러다가 이게 조금 너무 스킨에 이제 도드라져가지고 안한 케이스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운데 프랙처가 나서 오더라고요. 스태킹하면 근데 네, 피부가 그래서. 다쳐요. 도절 쪽이. 조금 그 옆으로 릴리즈를 많이 해야 돼요. 서큐테니어스 그 언더라인을 좀 해야 되는데 그쵸. 닫는 거는 인턴들이 어차피 닫으니까 약간 던져놓고 나가는 식이긴 한데 아, 그걸 인턴을 네,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약간 턴니켓 효과들만 없는 게 확실하게 이렇게 좀 릴리즈 해가지고 하면 다치긴 다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넘어갈까요? 네. 여기서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메타칼팔 프랙처도 이제 합병증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한11% 정도 이제 보고가 된 레트로 논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게 왜 생기냐 이제 통계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메타칼팔 프랙처는 스크류 다이아미터가 뭐 너무 크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긴 거는 아닌 걸로 일단 이 논문에서 알려져 있고, 이제 여기서 알려진 거의 상관관계는 메타칼팔본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길이가 얼마나 플레이트로 덮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요게 빈도랑 관련성이 있는 걸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53% 이제 뼈 길이의 53% 이상으로 덮일 경우에 플레이트에 의해서 좀 골절이 덜 생겼다. 뭐요 정도가 여기서 좀 나온 거라 요걸 얼마나 참고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논문에서는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뭐50% 정도를 기준으로 이 저자는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프랙처를 좀 줄이고 싶으면 플레이트는 최소한 50% 이상을 메타카펠본을 덮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돼 있습니다. 혹시 클레어는 요 기준에 대해서 좀 들은 게 있어요? 50%로 하나 보통. 이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50%?
50% 기준, 그러니까 반 이상을 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했는데, 어디서 오리진해 있는지는 저도 모르고 그냥 듣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레트로 연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네. 이렇게 있으면 반 정도 하라는 거니까. 네, 일단은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임플란트 리무브를 하는 경우들이 좀 흔하게 있는 편이라, 한 아까 레트로 또 연구 하나는 21% 정도까지는 수술하고 제거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레디우스랑 울나의 이제 그 원이브에 커뮤니티드 아티큘러 프랙처가 있는 경우는 이제 이것도 팬카팔 알쓰로이디스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합병증 비율도 높, 위험성도 높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능적으로는 좀 예후가 안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어서 요건 참고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셜 카팔 알쓰로이디스로 넘어갈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한 팬카팔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알쓰로이디스의 원칙도 동일한데, 다만 이제 여기서 차이점은 그맨 위에 있는 AC 조인트는 남겨야 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요거랑 관련해서 이제 요 파셜 카파 아스토리시스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나 도전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합병증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프록시멀 본스탁이 좀 부족한 게 문제가 되겠죠. 위쪽으로 쭉 길게 될 수가 없으니까 작은 카팔 본드를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해야 돼요, 근위부 쪽은.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위에 또 조인트는 남겨야 되잖아요. 또그 조인트는 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고려해서 어떤 고정을 하는 게 조금 도전적이다라는 게 수술의 특성이고요. 접근법은 다 동일합니다. 팬카팔이랑 동일하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플레이트도 있지만 보호에 따라서는 크로스핀을 이용을 한 방법도 있고요. 또는 레트로그레이드로 메타카팔 인트라메듈러리 피닝을 이용한 방법들도 이제 파셜 카파 아토리스는 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카팔보다는 조금 플레이트가, 임플란트 종류가 좀 다양한 특성이 좀 있는 게 파셜 카팔 아토리시스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어떤 테크닉이 더 낫냐라는 부분은 뭐 역시나 근거는 알려져 있진 않고요. 롱텀으로 이제 알려진 뭐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로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아까 남겨놓은 조인트의 진행성에 이제 파행 뭐냐 퇴행성 변화,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요거는 36%까지 보고가 돼 있는 걸로 합니다. 아웃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좀그 논문도 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웃컴을 좀딱 정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39마리에서의 이제 레트로 연구에서 이제 보호자들 설문을 해봤을 때뭐 대체로 개선이 됐다, 뭐 많이 개선이 됐다, 뭐 이런 좀 되게 주관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대부분 보호자가 만족했다라는 거, 최종적으로는 뭐 이런 보고 정도가 참고를 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반면에 또 어떤 보고에서는 50% 정도만 만족을 이제 파셜은 했고, 상대적으로 판카팔 같은 경우는 70%를 한 논문, 비교하는 논문도 있어서 뭐또 그게 좀 보고가 좀 일정하진 않죠. 합병증은 아까 말했던 그 남겨놓은 이제 관절 AC 조인트에 DJD가 있을 수가 있고요. 15에서 한36% 정도 범위, 그리고 하이퍼익스텐션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9에서 11%.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우리가 파셜 카파 아토리디스를 하고 나면 레인지 오브 모션이 이제 평균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정상적인 반대편 대비 한반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뭐그 정도만 돼도 기능적으로는 보통 충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파셜 카파 아스토리디시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 때문에 좀 결과들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서, 그 일정하지 않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어떤 손상이 아까 남겨놓은 AB 조인트, AC 조인트 또는 ABC 조인트라고 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환자 선택이나 뭐 수술적인 기법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퓨전이 안된 부분에 얼마나 힘이 가해지는지도 이제 어쨌건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뚜렷하게 이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이트 DCP 플레이트를 파셜 카파 아토리시스 쓰는 경우에는 좀 약간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합병증 비율을 보인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딴 거는 뭐 쓰지 마라 이런 건 없는데, 요거는 좀 쓰지 마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네, 그래서 일단은 좀긴 내용이었는데, 벌써 한 1시간 좀 넘겠네요.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면, 중요한 리가먼트라고 했던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디얼 콜레터럴 리가먼트, 레터럴 콜레터럴 리가먼트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파마 리가먼트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게 뭐 레디오 카팔 그리고 울나 카팔 두 종류가 이제 더 중요하긴 했었는데 어쨌건 그런 것들이 이제 하이퍼 익스텐션 인저리를 좀 막아주는 중요한 인대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걔네들이 손상이 되는 게또 중요한 손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카팔 아스로디시스를 하고 나서의 붕대에 대한 부분은 뭐 클레어가 말한 부분 저도 사실 실제로 본 거는 안한 사람이 본 적이 없지만 어쨌건 근거 자체가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다는 정도는 그래도 기억은 하셔서 뭐 당연히 웬만하면 할것 같긴 한데 어쨌건 그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펙션 레이시 좀 높아서 7에서 66%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념을 해야 되는 수술이고 그 다음에 좀 독특한 아까 질환 중에 하나가 테노시노바이티스가 에비덕션 폴리시스 롱구스 머슬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는 이제 마쳤고요. 지금 참여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좀뭐 커멘트 할게 있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토론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카팔 인저리들이 쉬어링 인저리가 좀 많았어가지고 그걸 직접적으로 뼈만 손상됐거나 리가먼트만 손상돼서 수술했던 케이스는 없거든요. 쉬어링 인저리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를 하는 걸 얘기하다 보면 보통 불행하게도 제가 만난 보호자들은 다 안락사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혹시 뭐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뭐 공유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아까 딱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Abductors pollicis longus 그 테노시노바이러스요. 그게 의외로 소형견에서도 좀 보이는데 한국에서 그 단톡방 그러니까 수의사분 단톡방에도 이 케이스가 몇번 올라왔어가지고 아 모르는 분들이 있구나라고 싶어서 제가 엑스레이라도 보여드리고 왜냐면 엑스레이 찍으면은 이게 되게 특징적으로 나와요. 이거를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게 제가 봤던 케이스는 여기 스테로이드 인젝션이라고 했는데 스테로이드를 하고서 이 앱덕터 폴리커스 런거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녹아도 별로 상관없거든요. 저희 수술할 때 많이 자르잖아요. 근데 다른 리가멘트스 인절의 그 스테로이드 인젝션하고서 녹아갖고 없어지는 경우를 몇번 봤어서 좀 주의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 하게 되면은 되게 정말 최소 어마운트로 하고 그 중간중간에 그 피리어드 잘 지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콜레럴 플렉스 얼나리스 그 텐디노패스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인젝션을 몇번 봤는데 대부분은 잘 들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텐던이 녹아서 없어져요. 그럼 걔네들은 셀베지 프로시저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인젝션할 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앱덕터 폴리커스 런거스 테노시노바이스는 되게 특징이 있어요. 그 붙는 부분이 되게 클리어하기 때문에 그것만 잘 알아놔도 의외로 소형견에서도 제가 몇번 봐가지고 알아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초음파도 하고 그랬어요, 혹시? 이런 경우에? 그때 네 저희는 그때 머스큘로스케letal 초음파를 했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뭐 리가먼트 이제 디렉션 뭐 디스럽티드 돼 있고 뭐 중간중간에 하이퍼 에코이칸 뭐 스팟 있고 그랬는데 PRP 인젝션하고 컨서버티브 매니지먼트에서 나아지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한번 제가 요거까지는 너무 좀 과하다 싶어서 안 하긴 했는데 지금 제가 화면에 올리는 요 논문이 이제 VRU 논문인데 2011년도 여기 보면은 클레어가 말한 엑스레이 특징적인 거 여기 나오고요. 지금 보이시죠 화면에? 피겨 2번 3번 네. 보시면 되고 여기엔 초음파 소견까지도 다 나와 있는 논문이라 저도 한번 요 공부를 좀 해봐야겠네요. 히스토리가 특별히 있나요 저희가? 앞다리 파행으로 오고요. 앞다리 파행으로 왔는데 그러면 이제 RDVM에서 1차에서 뭐야 엘보도 찍어보고 칼퍼스도 찍어보고 뭐 숄더도 찍어보고 뭐 이러고 오는데 이제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오는 애들도 있고 만졌는데 팔목 부위가 딱딱하게 부어 있어요. 여기 범프가 있어요. 이렇게 오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범프가 있거든. 다른 쪽에 비교해 봤을 때 그쪽이 부어가지고 밖으로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쪽을 누르면은 근데 페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운동 제한하고 컨설베티 매니지만 하면은 나아지더라. 뭐 약간 수술적으로 뭘한 적은 저도 없어서. 그 외에 또뭐 코멘트 하시거나 할말 있으신 분 있으면 편하게 얘기를 또 해주시고. 그 아까 액세서리 칼팔 본 프랙처 얘기 나왔었는데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처음 왔을 때 환자가 플렉서 칼팔 얼나리스 텐디노패스인데 이건 사실 한국에서 많이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따로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레이하운드나 와이마르나나 랩 같은 애들이 가끔 그쪽이 부어서 오거든요. 액세서리 칼팔 본 바로 위쪽이 굉장히 부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똑같이 이제 뭐 리그먼테스 인절리 다 비슷비슷하듯이 컨저베이티브 매니지먼트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 부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거 알아두면은 가끔 대형견 볼때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트랙을 달리는 그레이하운드 그림을 만들면서 진짜 저걸 내가 언제 보나. 근데 저한테는 디캠프 선생님이 얘 그레이하운드잖아. 당연히 그레이하운드한테 많이 생기는 게 뭔지 알지? 그래갖고 저도 그레이하운드를 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얘네들은 라이사이드 해먹고 인저리가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오른쪽 다리 이게 또 특이하더라고 이게. 네네네. 그쪽의 힘이 훨씬 이렇게 많이 붙고 안쪽으로 계속 밀어가지고 이 리가멘트 인저리도 그렇고 얘네들은 실제로 오면은 근육량도 엄청 달라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별로 이상해 보이지 그레이하운드 않지만 트랙 달리는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인 것도 처음 봤고. 네. 카팔 브레이스에 대해서는 뭐좀 경험이 어때요? 저는 저희가 그러니까 그때 얘기할 때는 50대 50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미디어 레터럴 인스테빌리티가 심한 애들은 좀 괜찮은 올토리엑스를 쓰면은 보호자 만족도가 괜찮아요. 괜찮은 애 기준이라는 게뭐 이건 사실 아영이가 더 네.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냥 한국 기준에서의 그 사용 가능한 옵션으로 보면 기성품이냐 맞춤이냐 정도밖에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술적으로는. 기성품에서도 딱 쓰는 여기는 브랜드가 한두 개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 말고는 다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맞춤도 써요, 거기도. 대부분 맞춤 써요. 네, 리해빌리테이션 스페셜리스트 저희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거기 보내가지고 맞춤으로 쓰는데 보통 이제 IMH가 뭐 IMPA, IMH 뭐 이런 거 있는 애들이야. 쉘티처럼 나이 많은 쉘티인데 진짜 전부 다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이걸 다 수술할 수는 없을 경우 뭐 그런 애들 있으면은 이제 보내가지고 맞춤으로 해서 쓰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보호자들은 그래서 아, 이 정도면 수술을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걸 이제 괜찮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만약에 그냥 인터넷에 가서 사온 애들은 100% 어딘가에 디큐브를 어서가 생겨서 이제 막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파셜 아스로디시스 할 때, 카팔 아스로디시스 할 때, 그 보통은 이제 제 주변에 본 사람들은 다 플레이트를 쓰긴 했거든요. 근데 혹시 네. 뭐 다른 거 쓰는 거본적 있어요? 아니요. 핀 얘기를 듣긴 했는데, 듣지, 그걸 본 적은 없고, 고양이에서 얼나칼팔 본 프랙처 때문에 약간 팔샬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크로스핀 해가지고 그렇게 한 적은 있어요. 맞아. 네. 그런 핀 이용하는 건 약간 그렇게 애매한 경우에 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 약간 애매한 경우 막 그래 전부 나갔거나 그러면은 결국 그것도 플레이트긴 한데 고양이나 작은 개들에서 뭐 어느 날 칼팔 본만 뭐 프랙처 됐다든지 그런 이제 크로스핀으로 다른 칼팔 본들이랑 같이 조인해가지고 팔샬에 팔샬 아스토디시스 약간 이런 식으로 했죠. 고양이는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네. 고양이는. 그리고 그 네. 인대 재건할 때는 보통 많이 본 테크닉은 보통 뭘 많이 봤어요? 인대 제거할 때요. 아 재건 리컨스트럭션 할 때, 아, 프로스테틱 리컨스트럭션 할 리가먼트 때요. 리컨스트럭션 할 때. 어떤 인대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저기서 이제 막 프로스테틱 인대를 할 때는 이제 스크류에다가 워셔 받고 그냥 뭐 와이어로, 프롤린이나 아 프롤린으로. 이런 걸로 하는, 네, 프롤린으로 많이 하고요. 좀그 인대 재건 그러면 뭐 칼케니우스 뭐 이런 것도 포함인 건가? 그러니까 좀 로버스트한 인대 같은 경우 아니면은 막 파텔라 리가먼트 이거 아, 재건하는 경우에는 카퍼스에 해당이 돼. 카퍼스에 국한했을 아 때. 칼퍼스만 해당해야 카퍼스에 돼. 네, 국한했을 때. 칼퍼스는 프롤린 프롤린. 5 아니면은 2. 프롤린 할 때도 피겨 에이스로 하죠, 거기도. 네네네. 그거는 보통 핸드 타이 하시던가요?
그냥 아, 네. 결국은 핸드 타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근데 그냥 봉합해도 괜찮고요. 예. 저는 와이어만 써봐가지고 아. 쿨린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 있어요. 쓴다는 건 이론적으로 아, 알고 있는데 그래요? 어깨 관절에선 써봤거든요. 여기서는 프롤린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딜 가도. 어깨 관절할 때는 그 프롤린 써본 적은 네. 있는데 발목 제가 뒷발목에서는 와이어 써보고 일단은 네. 혹시 미각보일 반한 그 나일론 리더라인 같은 걸로는 안 하시나요? 프롤렌 말고 인대 재건할 때요. 아, 나일론을 캘케니아스 텐던 재건할 때 그렇게 쓰는 거 봤고요. 네. 근데 여기에는 보통은 네, 비티 스탈림에는 보통은 프롤린을 많이 쓰는 것 그러니까 나일론을 같아요. 근데 별로 프라이머리 네. 리페어 말고 그 프로스테틱 리가먼트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가먼트를 프라이머리 리페어할 때쓴게 아니고. 네, 뭐 프라이머리 리페어도 프롤린을 많이 쓰긴 합니다. 그 리가파이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그 멀티필라멘트라서 그냥 그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감염에 더 취약하지 않냐 막 그런 얘기 하시면서 미시건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거 쓰는 거 싫어하는 분이 좀 있어서 그 뭐지 그거 레터러스처 할때 얘기긴 한데 뭐그 정도 그 얘기는 그 선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게 좀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저 그거 쓴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미국에서는. 전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우리 그 이름이 그게 니가 빠이 봐요. 예. 그게 그 성분이 뭐였지? 아무튼 우리나라에 히포에서 들어오는 건데 이게 폴리에틸렌인데 나일론보다 네. 튼튼하고 뭐 이래저래 한국에서 좀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많이 써요. 그래서 아, 근데 한국은 또다 소형견인데 굳이 나일론보다 더 튼튼한 매터리얼을. 저는 일단 멀티필라멘트 저도 부정적인 의견인 게 그, 타이트로프나 이런 것 때문에 페일하고 그쵸, 그쵸. 브레이드되고, 그러니까 브레이전 생기고, 막 어브레이전 생기고 이런 거 봤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맞닿는 티슈에 계속 이게 무브먼트가 있는 모발한 티슈에 멀티필라멘트는 안 쓰는 게 그러니까 그런 좋은 것 얘기를 같아요. 하시면서 미국에서는 좀안 쓰는 분을 더 많이 본것 같아요, 저는. 한국은 되게 많이 써요. 네. 한국은 왜냐면 이게 그 베테리너리 인스트루먼테이션 거기서 이제 이렇게 히포 사이언스라는 곳을 통해서 한국에서 좀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또 우리나라는 TPRO보다는 원래 레터러스처를 더 많이 하던 이제 시절이 많았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여기 좀 네. 많이 알려진 것 같긴 한데 경욱쌤은 그거를 다른 인대재건에도 좀 쓰고 하시죠? 그꼭 레터러스처 아니어도 네, 저는 보통 겨딘대 재건 같은 거할 때는 미가피바 많이 썼고요. 겨딘대가 콜레테럴이죠. 네, 아, 맞아요. 네네네네. 근데 혹시 그 스크류랑 워셔로 하셨는데 앵커 스크류는 따로 쓰시진 않나요? 그거 할 때는? 앵커 인대재건? 스크류를 쓰는 시스템이 있는 학교에서는 앵커 스크류를 쓰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키언이니까 앵커 스크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재건할 때그 루비 그때 그 뭐야 크래니얼 크루셜 리가먼트 때 루비 시스템 말씀드렸잖아요. 그 똑같은 거를 여기다가 적용하는 거를 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원래 앵커 시스템을 이제 쓰거나 그러지 않는 곳에서는 그냥 보통 그냥 스크류하고 워셔 이렇게 하는 것 경옥쌤은 앵커 스크류 좋아해요? 앵커 핀 좋아해요? 아니 와셔를 좋아하시나? 학교는 다 와셔 쓰거든요. 저 스크류 앤 워셔를 많이 쓰긴 하는데 앵커 스크류는 뭐좀끝그 저희가 그 아이메디컴 거는 스크류 헤드 쪽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거기에 거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좀더 자극이 될것 같아서 저는 스크류랑 워셔를 좀더 선호하기는 해요. 그러면 또 이게 사실 뭐 얘기가 되게 하자면은 모르는 게 많아서 끝은 없는데 저는 더 떠오르는 질문은 없는데 뭐또더 얘기할 거 없으시면은 뭐 마무리를 좀 할까요? 생각보다 오래 했네요. 네.